부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지금 재밌는 뮤직비디오가 며칠 전에 올라와가지고 오늘은 이걸 보려고 합니다.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고요. 니키앤 고이역이라는 분들인데 유명한 유튜버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뭐 배우도 하시고 뭐 VJ도 하시고 태국의 연예계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처링이 있어요. 피아시 피처링이 있고 니노가 비트를 만들었는데 야 니노 비트 진짜 좋더라고. 그리고 이 곡의 제목이 니사이 루 러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웰시? 뭐 부유한? 약간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노력하는 남자들 있죠.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좀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요. 비디오도 워낙 재밌는데 니노의 비트가 아 역시나 또 좋아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키앤고이역 이 두 분에 대해서 정보는 없는데 저희 뭐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물어보니 굉장히 또 유명한 분들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기대를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키앤고이역 피처링 피아세 디사일로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렛츠 겟 인투 잇.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Party에 놀러 왔군요. 썰파팔라시 보였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도 보면은 파리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태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파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은근히 바이브가 좀 달라. 모습들, 그러니까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이분은 그 톤 자체가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약간 라치오의 톤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Fix the One밀의 Can't Tell Me Nothing을 약간 좀 더 브라이트하게 바꾸면 약간 이런 느낌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 요즘 피아의 랩이나 느낌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이브도 그렇고 아 요즘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원래도 잘하는 걸 알았는데 랩이 일단 되게 속도감이 있어요. 괜찮아 듣기 좋아. 태국은 진짜 약간 미국의 헐리우드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맨션 같은 게 외곽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저런 집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คนเลวลงเอยกับคนรวย ผู้ชายหลายใจสุดท้ายฉันไงที่เป็นคนสวย หมดเวลาง้ออย่ามาขอดีกัน ไม่ใช่เลยขอไม่ต้องมาขอรีรัน Nino랑 저분 다 벌사치로 아웃핏을 맞췄어. 아 신난다 이거. 방금 구찌 버킷햇 쓴 분 나이스 CNX 아닌가? 스쳐 지나가가지고 자세히 못 봤는데 왠지 맞는 것 같아. 어, 재밌는데요? 이분도 인기가 되게 많은가 봐요. 뮤직비디오 올라온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 조회수가 200만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 보면 이분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음악이 워낙 좋아요. 되게 시원해요. 시원해. 좋습니다. 아 역시 태국에서 저도 태국 힙합 뮤직비디오를 이제 몇 년째 보고 있지만 이런 하우스 파티하는 비디오의 컨셉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진짜 보면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뭐 래퍼들이 어떤 하우스 파티를 즐기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기 태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어떤 하우스 파티를 즐긴 장면들의 느낌이 비슷한 것 같은데 바이브가 은근히 또 달라요. 좀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비트 자체가 약간 그 레챗 느낌이 좀 많이 나잖아요. 제가 또 레챗 같은 음악들도 굉장히 좋아하는지라 신나고 좋았습니다. 특히 피핫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벌스의 지분을 많이 가져갔는데 제가 요즘에 피핫을 보면 쇼미더머니 이후로 프로듀서지만 PD였지만 참가자만큼이나 각성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전에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도 그렇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실력이 되게 좋아진 것도 있고 이 곡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약간 좀 곡이 너무 스피디한 거는 별로지만 적당히 스피디함이 느껴지면서 랩에도 약간 좀 속도감이 있는? 어느 정도 그루브가 느껴지는? 그런 래핑을 좋아하는데 피아시 아주 잘하네요. 요즘에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좀 스타 유튜버들이 이제 자신의 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앨범 제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Chilling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